소금은 감자칩과 팝콘을 더욱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화장품에서 비료, 물 처리에서 도로 빙판에 이르기까지 가정 및 산업 제품에도 사용돼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300톤의 소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에 소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소금은 심해 암석에서 서서히 지구 표면으로 올라오는데 이 과정이 예전에는 상당히 균형 잡힌 상태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균형을 깨뜨리고 있어요. 소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토양, 공기, 바다에 너무 많은 소금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실존적 위협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심각한 문제이며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연적인 소금 순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소금은 지질 융기와 암석 풍화를 통해 자연적으로 지구 표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얼마 후 암석은 분해되어 소금 이온을 토양으로 방출하죠. 이 이온 중 일부는 식물과 유기체에 흡수되고 일부는 강으로 씻겨내려가 바다로 운반됩니다. 소금은 건조한 지역에서는 소금 먼지를 통해 해안 지역에서는 해물을 통해 대기 중으로 유입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도 동물이나 식물과 마찬가지로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소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 몸은 소금에 의해 제어되는 전기 시스템이에요. 소금이 없으면 흙이 서로 뭉치지 않기 때문에 흙에도 소금이 필요해요. 식물도 소량의 소금이 있어야 적절한 신진대사를 하고 충분한 엽록소를 합성할 수 있어요. 동시에 소금이 너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오늘날 인간의 활동은 자연적인 소금 순환을 방해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구 표면으로 소금을 가져오고 있어요. 연구원들은 미국 지질조사국의 광물 영감, 강 성분 및 염분 측정에 대한 전 세계 기록 등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결합한 후 내린 결론이에요.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은 식품 및 기타 제품을 위한 소금 채굴입니다. 그리고 암석의 풍화 속도를 증가시키는 산성비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과 다른 요인들이 지구 표면에서 소금의 생성 속도를 높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소금 농도는 너무 높아서 토양, 식물, 동물이 그 소금을 모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필수종은 염분이 많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죽음은 생물 다양성을 변화시키고 프레그마이트와 같은 침입종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프레그마이트는 키가 크고 갈대 같은 식물로 해안 지역을 점령해요. 그리고 조류를 조절하는 중요한 해양 생물종인 동물성 플랑크톤도 있습니다. 동물성 플랑크톤은 소금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 종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의 먹이 그물망이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소금은 농지를 황무지로 만들기도 해요. 최근 보고에 따르면 이미 약 883헥타르의 토지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인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과도한 소금으로 인해 광활한 지역이 불모지가 되기도 해요. 게다가 과도한 소금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문제는 여분의 소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사람이 섭취하기에는 너무 짜다는 거예요. 특히 나트륨 제한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좋지 않습니다. 요리용 소금이나 염화나트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료와 건축자재 생산 과정에서 다른 칼슘과 마그네슘 기반 염분도 유출되고 있어요. 마치 다양한 출처에서 나오는 다양한 염류의 화학 칵테일과 같아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러한 칵테일이 우리 인간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제 소금 섭취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줄이지는 마세요. 1930년대에 케임브리지 대학교 실험의학과의 로버트 맥켄스 박사는 4명의 지원자에게 열흘 동안 소금을 완전히 끊어달라고 요청했어요. 먼저 그들은 몸에 남아있는 염분을 땀으로 배출해야 했습니다. 그 후 과학자는 말 그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소금을 제거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참가자들은 이상한 감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섭취하는 모든 음식에서 별다른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피로가 시작되었고 지원자들은 곧 너무 피곤해서 식사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혈중 나트륨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낮을 때 발생하는 저나트륨 혈증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세포가 소비해야 하는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혈액 내 염분이 충분하지 않아 혈액세포가 부풀어 오르는 증상입니다.
이 상태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발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실험 기간이 끝날 무렵 참가자들은 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몇 분 만에 다시 맛을 볼 수 있었고 거의 즉시 에너지가 보충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솔직히 무서운 일이에요. 열흘이 이 정도인데 소금이 사라진다면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동식물에게도 심각한 일이 될 거예요. 동식물도 사람만큼이나 소금이 필요합니다. 만약 바다가 갑자기 모든 소금을 잃는다면 모든 수중 조류가 사라져 지구의 광합성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육지의 식물도 그 뒤를 따를 겁니다. 따라서 소금이 사라진 직후 이산화탄소는 너무 많고 산소는 부족한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기온은 극도로 더운 기온과 추운 기온 사이에서 변동하기 시작하고 허리케인은 엄청나게 강력하고 파괴적이 될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여전히 충분한 소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연적인 소금 순환이 다시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수세기 동안 소금을 알고 소중히 여겨왔어요.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에서는 제물로 사용되거나 미라를 보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소금은 페니키아인과 지중해 제국 사이에서 거래되는 귀중한 상품이었어요. 고대 중국에서는 40가지 이상의 소금을 알고 있었고 약용으로 사용했어요. 중세 유럽 대륙에서 베니스는 소금 독점을 통해 권력을 잡았어요. 소금의 생산과 운송은 새로운 도시의 출현과 도시 건설로 이어졌어요. 소금의 도시인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가 그 좋은 예입니다. 오늘날에도 소금은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마이애미 대학교 로젠스틸 해양대기과학대학의 연구원들은 아카바만에서 희귀한 심해 염수 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홍해의 북쪽 연장선입니다. 이 짠 수중 호수는 수백만 년 전 지구의 바다가 형성된 방식에 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다른 행성의 생명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염수 웅덩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 중 하나입니다. 염도가 매우 높고 다소 이국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며 산소가 전혀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가 가득합니다. 연구원들은 홍해의 소금물 웅덩이 미생물에서 잠재적인 항암 작용을 하는 생리활성 분자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 초염분 무산소 염수 웅덩이는 해양 가까이에 위치해 있으며 수천 년 전 아카바만에서 발생한 쓰나미, 지진, 돌발 홍수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금이 우주까지 진출했다고 할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달은 우주를 통해 솟아오르는 혜성과 같습니다. 우리의 자연위성 뒤에는 방사능을 받은 물질로 구성된 가느다란 꼬리가 있고 지구는 한 달에 한 번 이 꼬리를 직접 통과합니다. JGR 행성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달의 꼬리는 수백만 개의 나트륨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미 아시다시피 소금의 화학식은 염화나트륨입니다. 이 원자들은 운석 충돌로 달의 토양에서 날아가 태양 복사에 의해 수천 킬로미터 아래로 밀려 내려갑니다. 초승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위치하는 한 달에 며칠 동안 지구의 중력은 나트륨 꼬리를 지구 대기로 감싸는 긴 광선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꼬리 자체는 무해하며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승달이 뜨는 날에는 고출력 망원경으로 하늘에서 희미한 주황색 나트륨 빛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호주 근처에서 아틀란티스와 같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대륙 전체가 물속에 잠겨 있었죠. 그 대륙에 일어난 일을 소개합니다. 약 7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에 사울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있었어요. 남서태평양에 위치해 있었죠. 이 고대 초대륙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호주, 뉴기니, 태즈메이니아, 아루제도를 하나의 거대한 땅으로 연결했습니다.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인 울창한 열대우림을 상상해보세요. 사울에서 가장 높은 산은 뉴기니 고원에 있으며 봉우리가 3,900m가 넘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는 다양하고 독특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중 대부분은 주머니 동물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에는 코알라와 캥거루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방목동물, 굴을 파는 동물, 청소부, 포식자 등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대한 디프로토돈, 강력한 사냥꾼 틸라콜레오, 그리고 오늘날 살아있는 도마뱀보다 훨씬 큰 무시무시한 메갈라니아가 살았던 곳이었죠.
당시 다른 세계는 늑대, 코끼리, 인간과 같은 태반 동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독특한 장소였어요. 사울에서 정상적인 포유류는 박쥐와 설치류 뿐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지역이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티모르, 아라프라, 카르펜타리아 지역은 뜨거운 사바나와 건조한 숲으로 덮여 있었어요. 마치 현대의 호주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동부 해안의 황무지, 대초원, 온대림이 있는 열대 사막이었죠. 당시 사람들은 전 세계로 이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사울까지 놀라운 여정을 거쳐 6000년에서 4만 5000년 전에 이곳에 처음 도착했어요. 그들은 대부분 걸어서 이동했고 대나무 뗏목과 간단한 배를 이용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동남아시아의 일부를 포함하는 순다라는 고대 땅덩어리에서 그곳으로 왔어요. 왈라세아로 알려진 일련의 섬을 거쳐 결국 사울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울을 여행하는 건 약 106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여정이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더 큰 면적이에요. 적도에서 뉴질랜드 남부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의 호주에 도착해서 호주 최초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과학자들은 사울의 인구가 50만 명에 달했다고 추정해요. 약 4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동굴 벽화를 발견했어요. 아노아, 즉 미니 버팔로가 인간과 동물의 형상을 마주하고 있는 사냥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연구원들은 초기 정착민들이 어떻게 사울을 가로질러 이동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여정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지형 진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사울이 7만 5천 년에서 3만 5천 년 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잠재적인 이동 경로와 고고학적 유적지를 보여주었죠. 인간은 해안선과 강을 따라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신화 속 아틀란티스처럼 사울은 어떻게 호주 앞바다에 잠기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빙하기에는 지구의 물 대부분이 거대한 빙상과 빙하에 갇혀 있었어요. 해수면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어요. 그 후 지구의 기온이 상승했습니다. 빙상이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사울의 여러 지역을 연결하던 육교가 물에 잠겼습니다. 약 8000년 전 유기니는 호주 본토에서 분리됐어요. 그리고 약 6000년 전에는 태즈메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기술 덕분에 우리는 여전히 사울의 수중을 탐험할 수 있어요. 다이버들은 해저에서 직접 샘플을 탐사하고 수집합니다. 수중 드론은 사람이 탐사하기에는 너무 깊거나 위험한 곳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소나 매핑을 통해 과학자들은 음파를 사용하여 해저 지도를 만들어요. 마치 메아리를 사용해서 수중을 보는 것과 같아요. 음파는 해저에서 반사되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해저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깊은 수중에서 석기도구와 기타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디프로토돈과 틸라콜레오 같은 동물의 화석도 발견했어요. 사울의 수중 지형을 연구하면서 빙하기에 존재했던 고대 강, 호수, 해안선에 대해 알게 되었죠. 하지만 수중 대륙은 사울만이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의 숨은 보석은 사울뿐만이 아니에요. 수마트라, 자바, 보르네오 및 기타 섬들로 이루어진 순달랜드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곳은 빙하기에는 엄청나게 큰 섬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완전히 물속에 잠겨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바다 위는 생명체로 가득 차 있어요. 새를 좋아하신다면 전 세계 조류종의 거의 5분의 1이 서식하는 이곳을 꼭 방문해보세요. 울창한 숲 사이로 자바, 매와 발리 찌르레기 같은 다채로운 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 어종의 4분의 1이 서식하는 순달랜드의 바다는 해양 생물의 천국이에요. 아시아 아로하나 같은 이국적인 동물도 볼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꽃인 라플레시아와 타이탄 아룸을 볼 수 있는 꽃의 보고이기도 해요. 뉴질랜드와 매우 유사해요. 뉴질랜드는 호주의 절반 정도 크기에 길고 좁은 땅입니다. 약 1억 년 전에 남극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순달랜드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물속에 잠긴 건 아니며 7%가 해수면 위에 남아 있습니다. 이 튀어나온 작은 섬은 현재 스튜어트 섬과 몇몇 작은 섬들과 함께 뉴질랜드라고 불립니다. 이 뉴질랜드는 무성하고 따뜻한 곳이에요. 화산과 산맥, 아름다운 천연 간헐청과 온천으로 가득하죠. 현지 마오리족은 이 온천을 요리하는 데 사용해요. 옥수수, 달걀, 채소 등을 바구니에 담아 온천에 직접 담그기도 해요. 때로는 가열된 돌을 이용해 구덩이 오븐에서 음식을 조리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숨은 세계는 아고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땅덩어리는 공룡이 살던 시절의 호주의 일부였던 곳이에요.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을 미치게 만들었죠.
고대 해저에 아르고 심연 평원이라는 거대한 지형을 남겼기 때문에 그 존재를 알 수 있었죠. 약 1억 5,500만 년 전, 이 대륙은 호주와 작별을 구하며 분리되었습니다. 대륙은 북쪽 어딘가로 표류하다가 동남아시아에 도달하자마자 사라져버렸어요. 과학자들은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몰랐지만 최근 마침내 그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불쌍한 아르고랜드의 하부가 끔찍할 정도로 깊은 바다구덩이인 순다 해구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지각이 멘틀 속으로 가라앉은 거예요. 그 사이 아르고랜드의 윗부분은 위로 밀려 올라와 육지의 어린 암석들을 붙잡았어요. 이 때문에 아르고랜드는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조각들은 보르네오, 자바, 술라웨시 및 기타 지역의 일부를 형성했어요. 요골은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그린랜드 크기의 거대한 땅덩어리를 상상해보세요. 그레이터 아드리아예요. 약 2억 4천만 년 전 초대륙 곤드와나에서 분리되면서 그 여정이 시작됐죠.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1억 년 동안 따뜻한 바다를 즐기다가 갑자기 유럽에서 충돌해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이 조각들은 대부분 지구 멘틀 깊숙이 들어갔지만 일부는 긁혀서 알프스와 같은 산맥의 일부가 되었어요. 오늘날 그레이터 아드리아의 잔재는 스페인에서 이란에 이르기까지 30개 이상의 국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기가 아주 어려워요. 세이셸도 한때 곤드와나의 일부였어요. 네, 이 목가적인 섬은 고대 대륙의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섬의 매혹적인 화강암 노두 덕분에 이 섬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요. 100년 전 알프레드 베그너가 대륙 이동을 발견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이 화강암 노두는 그가 미치지 않았고 지각판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세이셸은 인도와 마다가스카르에서 분리되어 결국 인도양의 슬픈 외톨이가 됐어요. 이는 아마도 데칸트랩의 미친 듯한 화라산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섬은 육지와 인근 산호초에서 독특한 종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모리셔스는 공룡 멸종 이후 인도에서 분리됐어요. 그 여정을 따라 긴 리본 모양으로 늘어났고 조각조각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모두 인도양 아래에 흩어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지르콘이라고 불리는 작은 고대 결정을 연구하다가 이 잃어버린 땅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 지르콘은 타임캡슐과도 같아요. 그 역사는 무려 6억 6천만 년에서 20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리셔스 자체보다 훨씬 더 오래된 거예요. 이 고대 수정은 근처 어딘가에 또 다른 아틀란티스가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숨은 대륙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앞으로 더 많은 대륙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아, 여름, 해변, 완벽한 태닝, 매미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울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때만 매미만 떠올리지만 2024년의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수백만, 수십억 마리 매미가 우리 발밑에서 솟아날 날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요. 매미 대재앙은 곧 일어날 것이며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끔찍한 상황에 직면한 것은 1803년이었습니다. 매미는 약 500만 년 동안 존재해왔으며 전 세계에 3천 종이 넘는 종이 있습니다. 미국 동부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1년생 매미입니다. 여름철에 흔히 들을 수 있는 매미입니다. 1년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매미의 일생이 1년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새끼 매미인 유충은 땅속에서 최대 5년 동안 지내다가 나옵니다. 두 번째 유형은 13년 또는 17년마다 출현하는 다양한 종의 매미인 주기성 매미입니다. 사실 이것은 전 세계 곤충 중 가장 긴 수명 주기입니다. 2024년에는 사람들이 매미 대재앙이라고 부르는 동시 출현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무리의 주기성 매미의 생명 주기가 일치합니다. 따라서 17년마다 출현하는 13번 매미 때와 13년마다 출현하는 19번 매미 때가 동시에 출현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앞으로 211년 동안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미국 중서부와 남동부 전역에서 수십억 마리의 곤충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4월 말에 시작되어 약 6주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매미는 주로 일리노이주에서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종류의 매미는 미주리, 루이지애나, 노스캐롤라이나, 일리노이 등 훨씬 더 넓은 지역에 걸쳐 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무리는 일부 지리적 영역을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따라서 일리노이주에 거주한다면 두 배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인디애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매미들은 17년 동안 종말을 계획하는 것 말고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질 거예요.
매미들은 햇빛이 없는 지하에서 살고 있지만 잠을 자고 있진 않습니다. 매미는 유충 형태로 매우 의식적으로 활동적이며 터널을 파고 나무 뿌리에서 수액을 먹습니다. 17살이 되면 땅 위로 나오기에 적합한 온도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매우 까다롭게 확인을 합니다. 매미는 지하 약 20cm의 토양이 섭씨 18도에 도달할 때만 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각지의 매미가 다른 시기에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버지니아의 토양이 일리노이의 토양보다 먼저 이상적인 온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확한 온도가 설정되면 해당 지역의 모든 매미가 이를 감지하고 함께 지표면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흙을 파헤치고 나무와 같은 가까운 수직 구조물로 최대한 빨리 올라가려고 노력합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외골격을 벗고 다 자란 성충으로서 날개를 드러냅니다. 이 여정의 목적은 오직 하나, 번식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짝을 찾기 위해 시끄럽게 움직입니다. 매미 대재앙은 그게 전부일 거예요. 좀 시시하죠? 매미는 전혀 위험하지 않으니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미는 물거나 쏘지 않아요. 매미는 정원 식물에도 해롭지 않아요. 단지 시끄러울 뿐이죠. 따라서 수십억 마리가 땅속에서 나오고 그 소음이 3, 4주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짜증나게 될 수 있습니다. 매미가 시끄러운 이유는 기본적으로 매미의 몸 안에 악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미의 복부 안쪽에는 홈이 있는 진동막이라는 외골격 구조가 있습니다. 매미는 소리를 낼 때가 되면 진동막 주위의 근육을 구부렸다가 이완합니다. 이 수축의 빈도는 초당 최대 480회에 달할 정도로 매우 빠릅니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람의 귀는 이를 연속적인 소리로 인식합니다. 매미는 진동막을 사용하여 지저귀고 딸깍거리고 딱딱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짝짓기 노래라고 불리는 매미의 고음은 최대 100dB에 달합니다. 마치 오토바이나 망치 소리를 쉬지 않고 듣는 것과 같습니다. 적어도 매미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요. 전문가들은 청각이 예민한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 소음 노출을 줄이라고 조언합니다. 즉, 매미 근처에 가지 마세요. 매미 대재앙의 역겨운 결과 중 하나는 사람들이 땅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곤충 사체를 많이, 정말 많이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무와 덤불을 덮고 있는 수많은 외골격도요. 게다가 성충 매미는 짧은 수명이 닿을 때가 되면 땅에 떨어져 뒤집혀서 한두 번 경련을 일으키는 것 외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소 불쾌한 광경이죠. 딱딱한 외골격의 카펫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역겹다면 모든 사람이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곤충에 매우 매료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희귀한 현상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기 위해 휴가를 계획하는 그룹이 있을 정도입니다. 매미 사진을 찍고 매미 목격 사실을 신고하면 곤충의 이동 경로를 지도로 만들어주는 매미 사파리라는 앱도 있습니다. 이 앱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매미가 이 주기 동안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매미의 다음 움직임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곤충 애호가와 물론 실제 매미 외에도 자연은 이 더블 이벤트에 대해 정말 기뻐할 것입니다. 매미가 땅 위에 나타나면 새와 같은 포식자에게 먹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토양을 통기시키고 뿌리에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매미들이 모두 밖으로 나온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매미 두 마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컷은 노래를 부르고 암컷은 수컷의 특별한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무 구멍에 알을 낳습니다. 암컷이 약 600개의 알을 낳을 때까지 몇 주 동안 계속됩니다. 그 후에는 그들의 임무는 끝이 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의 슬픈 결말처럼 둘 다 목숨을 잃는 거죠. 그리고 매미의 종말은 땅에 외골격이 쌓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제 매미의 새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주 후 알이 부화하면 새끼 매미가 땅에 떨어집니다. 새끼 매미는 어릴 적 부모 매미가 그랬던 것처럼 땅속에 파묻혀 매미의 전통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 특별한 매미 유충은 다시 날아오를 때까지 앞으로 13년에서 17년 동안 땅속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약 또는 거의와 같은 단어를 추가하지 않고 13년과 17년이라고 말한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주기가 거의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매미가 정확히 몇 년이 지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주기성 매미가 일종의 내부 분자 시계를 가지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나무가 계절 주기를 거치는 방식을 아실 거예요. 이 과정에서 수액의 성분이 바뀌고 매미 애벌레는 그 수액을
먹이로 삼습니다. 따라서 매미에게 환경이 시간의 흐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나무가 계절의 주기를 17번째 완성하면 매미는 마지막 단서를 얻게 되는데 바로 밖으로 나올 시기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생각이지만 아직 입증된 이론은 없습니다. 적절한 설명을 기다리는 동안 소음 제거 헤드폰, 귀마개 또는 백색 소음기를 준비하여 매미 대재앙에 대비하세요. 매미의 모습에 여전히 소름이 끼친다고 멀리 여행할 계획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더블 이벤트는 2245년에 발생할 예정이니까 이번이 여러분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2017년 우리 태양계에서 이상한 물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팬케이크처럼 납작하고 긴 튜브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본 어떤 소행성이나 혜성도 그렇게 생긴 적이 없었습니다. 외형도 특이했는데 우주를 날아다니는 일반적인 물체보다 반사율이 10배 이상 높았으며 표면이 광택이 나는 금속과 비슷하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태양을 지나 우리가 닿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을 때 우리 중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속도로 더 빠르게 가속했습니다. 언뜻 보면 마치 로켓이 등에 달린 것 같았어요. 이 특이한 방문객은 오우무아무아라는 특별한 이름까지 얻었어요. 하와이어에서 유래한 이 이름은 먼 땅에서 온 정찰자 또는 방문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특징 때문에 과학자들은 곧 이것이 외계 생명체의 방문이 아닌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공상과학적 가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확실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오우무아무아가 다른 태양계에서 온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부터 시작할게요. 고향 태양계에서 어떤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방출된 것이 틀림없어요. 연구진은 이것이 혜성인지 소행성인지 알지 못했어요. 둘 다 태양 주위를 도는 천체지만 구성과 행동이 서로 달라요. 혜성은 주로 얼음, 먼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흔히 더러운 눈덩이라고도 불려요. 혜성이 태양에 접근하면 열로 인해 얼음이 기화되어 가스와 먼지 입자가 우주로 방출되어 이로 인해 수백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밝은 빛을 발하는 꼬리가 만들어지죠. 혜성은 일반적으로 타원형 궤도를 그리며 태양계의 먼 곳에서 태양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행성은 대부분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소행성은 태양계 형성 초기의 잔해로 일반적으로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서 발견됩니다. 혜성과 달리 소행성은 얼음이 없기 때문에 태양에 접근할 때 꼬리가 생기지 않아요. 소행성의 궤도는 일반적으로 혜성에 비해 더 원형의 경로를 따릅니다. 그러므로 오우무아무아는 우주의 다른 위치에서 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혜성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혜성 활동의 전형적인 징후는 보이지 않아요. 오우무아무아는 꼬리가 없고 지나갈 때 가스를 뿜어내지 않아요. 저와는 다르네요. 혜성처럼 행동하지만 소행성처럼 보여요. 또 다른 큰 의문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오우무아무아를 처음 발견할 수 있었는지예요. 은하계의 광활한 공간과 시간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별의 수명은 수백만 년 또는 수십억 년에 이르며 태양계가 형성되는 데는 수억 년이 걸립니다. 아무리 빠른 천체라도 한 별에서 다른 별까지 이동하는 데는 수만 년이 걸리죠. 반면 인간이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측하기 시작한 것은 우주 시간의 극히 일부인 약 400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희미한 물체를 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게 된 건 최근 수십 년, 심지어 수년에 불과해요. 이런 암석들이 우주에 많거나 아니면 우리가 엄청나게 운이 좋았거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눈에 띄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질문은 그러한 물체가 어디에서 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우무아무아가 성숙하고 안정적인 태양계에서 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태양계는 은하계를 채울 만큼 충분한 물질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끔 무작위 암석이 튕겨져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젊은 은하계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는 충돌, 합병, 이동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작은 암석들이 주위를 돌아다니며 방출에 완벽한 후보가 됩니다. 오우무아무아를 쫓아낸 태양계에는 목성과 비슷한 행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 거대한 크기와 중력은 태양계의 다른 천체에 영향을 미쳐 잠재적인 분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태양계가 목성 크기의 행성을 개발하는 건 아니에요. 종종 거대한 행성은 별에 가까워져 목성의 더 뜨거운 버전이 되기도 해요. 이러한 행성은 태양 궤도를 바짝 돌기 때문에 파편을 방출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해왕성과 유사한 행성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목성만큼 거대하진 않지만 이들은 태양계 외곽 지역을 고향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태양계에는 해성의 저장고인 카이퍼벨트가 외곽에 있습니다. 태양계의 초기 단계에서는 해왕성과 유사한 행성과 파편 사이의 상호작용이 흔합니다. 하지만 다른 태양계에서 해왕성과 유사한 행성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외계 행성을 탐지하는 우리의 방법은 별에 가까운 거대한 천체에서 더 잘 작동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해왕성과 유사한 행성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우무아무아는 우주의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특이한 이론인 범종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가설은 생명체가 우주 전체에 존재하며 소행성, 혜성, 심지어 우주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행성 간에 분포할 수 있다는 가설이에요. 생명은 우주의 한 곳에서 시작되어 다른 천체로 퍼져나갔을 것이라고 말해요. 범종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성간 천체가 항성계 사이의 생명체의 구성 요소인 작은 미생물을 운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천체가 행성이나 달에 충돌할 경우 이러한 물질을 전달하여 천체의 생명체를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이 특정 행성이 항성계 사이의 생명체를 운반했다는 이론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어요. 수년간의 연구 끝에 오우무아무아는 사실 혜성이었다는 전반적인 합의에 도달했어요. 혜성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표면에 얼어붙은 수소가 햇빛에 닿으면 반응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빨라져 수소를 방출하고 태양계를 통과하는 경로도 바뀐 거예요. 색깔도 이 이론을 뒷받침해요. 붉은색을 띠는 건 오랜 시간 동안 우주 광선을 받았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주 광선에 오래 닿을수록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수소를 모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이 방문자를 추적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한 가지 아이디어는 탐사선을 보내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혜성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빠르게 탐사선을 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프로젝트 라이라로 명명된 이 계획은 지구 궤도와 목성 궤도를 이용해 오우무아무아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멀리 탐사선을 쏘아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성공하면 지금까지 우주로 쏘아올린 탐사선 중 가장 빠른 우주선이 될 거예요. 우주 탐사선의 잠재적 궤도 중 하나는 지구와 목성의 중력을 올가미 밧줄 효과로 이용하는 거예요. 탐사선은 지구를 떠나 목성의 인력을 만나기 전에 지구 궤도에 다시 진입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구 근처에 다시 보내져 혜성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힘으로 발사될 겁니다. 프로젝트 라이라는 또한 보리소프라는 이름의 두 번째로 멀리 떨어진 방문자를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이 천체는 그것을 발견한 아마추어 천문학자의 이름을 땄어요. 흥미로운 점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오우무아무아에서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보리소프와 같은 천체도 본 적이 없어요. 먼지와 가스구름에서 나오는 빛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다른 우주천체에 비해 매우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69년 8월에 처음 발견된 후 천문학자들은 태양계를 통과하는 경로를 연구한 결과 다른 별에서 온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보리소프는 우리 동네를 통과하는 여정 초기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연구할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연구원들은 첨단 망원경으로 보리소프에서 날아오는 먼지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보리소프가 매초 181kg 이상의 먼지를 내뿜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또한 보리소프에는 태양계 혜성보다 더 많은 일산화산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어요. 그러나 그 양은 혜성의 모든 곳에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우주물체가 아마도 모항성 근처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후 멀어지기 시작했으며 아마도 더 큰 행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말해줘요. 보리소프에서 나오는 빛은 우리가 본 다른 혜성의 빛보다 훨씬 더 평광되어 있으며 구름이 매우 부드럽습니다. 이것은 보리소프가 다른 별과 상호작용을 한 적이 없다는 걸 말해줍니다. 사하라 사막은 전 세계 영토의 8%를 차지할 정도로 넓습니다. 미국이나 중국보다 더 큰 규모예요. 놀랍게도 사하라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 아닙니다. 남극과 북극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사막이죠. 이곳은 기온이 섭씨 57도에 달할 정도로 가장 더운 곳이에요. 이곳에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모래 언덕이 450m까지 우뚝 솟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래 언덕이 전 세계를 덮을 때까지 계속 퍼져나갈 위험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놀랍게도 사하라 사막의 영향력은 국경을 훨씬 넘어선 곳에까지 미칩니다. 사하라 사막의 먼지는 특히 겨울철에 강한 바람을 타고 영국과 유럽 대륙 전역으로 날아가요. 비가 오면 지면에 가라앉는 이 먼지는 영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광경이고 종종 자동차에 붉은 찌꺼기를 남기기도 해요. 사하라 사막과 영국, 유럽 사이의 이러한 연결은 환경현상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럽을 사막으로 만들어 토양을 죽게 하고 유럽인들은 식량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토양은 깨끗한 물과 공기만큼이나 중요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토양이 없으면 황량하고 척박한 풍경만 남게 돼요. 사하라 사막은 이미 지중해를 가로지르고 있고 이는 우려스러운 일이며 지형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스페인의 5분의 1이 사막으로 변했어요. 다음 희생자는 이탈리아로 역시 사막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유럽 국가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전문가에 따르면 거의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땅은 대부분 바위가 될 거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몰도바 토양의 60%가 사라졌고 이 문제는 흑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요. 사하라 사막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과 몽골까지 도달했어요. 이 모든 것이 연간 40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위협이 너무 심각해 유엔에서도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모았죠. 이탈리아는 사하라 사막의 확장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에 원조를 보내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안에 이 과정이 멈추지 않는다면 수백만 명이 고향을 떠나야 할 거예요. 사하라 사막은 10년에 약 48km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유럽을 덮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있어요. 1920년 이후 사하라 사막은 약 10%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72개국 이상이 사막화를 막기 위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세계 식량 계획은 한때 사하라 사막에 존재했던 푸른 땅을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하라를 고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비웃으며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면 불가능은 가능해집니다. 과거 약 5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푸른 나무와 풀이 무성한 아름다운 숲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의 기후는 21000년 동안 환상적인 녹지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이는 지구의 자전과 이 건조한 대륙에 물을 가져다주는 몬순과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의 도움과 몇 가지 영리한 방법을 활용하면 사하라 사막의 녹지를 되살리고 사하라 사막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네갈강은 사하라 사막 세네갈시 모리타니의 국경 역할을 해요. 우주에서 이 지역을 바라보면 강변에 초목이 거의 없어 사막이 세네갈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숲은 모래가 날아가는 것을 막고 사막이 확장되는 것을 막는 장벽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멋진 녹색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방법은 실제로 매우 인상적입니다. 현재 복원된 지역에는 40년 이상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다른 곳을 찾아 집을 지었어요. 사람들은 땅이 복원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헌신적이었고 흙을 다루고 식량을 재배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현재 3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이 복원되어 울창한 녹지로 변모했습니다. 사헬 지역은 사막화가 시작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녹색벽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이 벽을 만드는 건 몇 가지 간단한 단계만 거치면 되는 만큼 로켓 과학 같은 건 아니에요. 그곳의 땅은 태양에 의해 구워져 콘크리트 블록처럼 단단합니다. 콘크리트 위에 물을 부어본 적이 있다면 물이 그냥 흘러내린다는 걸 아실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죠. 그래서 물을 가두고 식물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물을 머금는 반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반달의 작동 원리를 알게 되면 왜 더 일찍 생각하지 못했을까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 기술은 고대의 기술이고 한때 사헬에서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어요. 비가 내리면 등고선 아래 지면보다 약간 낮은 곳에 위치한 반달 모양으로 물이 모이게 됩니다. 지형도를 보면 이 선을 볼 수 있죠. 등고선은 지면의 높이를 나타내며 반달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모양 끝에는 물이 넘치지 않도록 일종의 뚝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물이 풍부해서 잘 자라는 식물이 있어요. 또한 수수와 기장처럼 가혹한 환경에 익숙한 토종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식물들은 수천 년 동안 그곳에서 생존해왔고 많은 양의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땅을 더 빨리 복구할 수 있고 사람들은 더 빨리 식량을 얻을 수 있어요. 반달에 들어갈 물은 손실되지 않습니다. 땅을 관통해 지하수를 채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하수가 고갈되지 않고 미래 세대도 사용할 수 있는 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훌륭한 식재 기술은 반달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또한 줄을 만들어 토마토와 같은 다양한 채소를 심습니다. 다음으로 레몬이나 오렌지와 같은 나무만을 위한 장소도 있어요. 길고 더운 하루를 보낸 후 갓 만든 시원한 레모네이드보다 더 좋은 건 없죠. 나무는 또한 토양을 보호할 거고 운이 좋으면 사하라 사막에 새로운 숲이 생길 거예요. 목표는 숲의 역동성을 모방하는 겁니다. 작은 식물로 시작해서 점차 작은 식물보다 더 유용한 큰 식물로 확장하는 거죠. 망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기가 끝나면 사하라 사막을 떠나 도시로 가거나 아예 아프리카를 떠나고 있어요. 이맘때가 되면 마을은 유령마을처럼 동물들만 보일 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라져버립니다. 누가 그들을 탓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모래사막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다행히도 이 모든 새로운 오래된 기술이 개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리지만 확실하게 고향으로 돌아와 농업에 종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혹독한 겨울이 없기 때문에 1년 12달 식물이 자라고 사람들은 항상 식량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모두 마을에 머물고 여행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사회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아프리카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세계가 거대한 사막으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선명한 파란색의 이상한 폭발이 우주 곳곳에서 나타나 천문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희귀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사건의 이름은 발광성 고속 청색광 과도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떤 현상과도 다르며 가장 최근의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곳에서 발생하여 더욱 이상합니다. 작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이상한 폭발은 2018년 6월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 푸른 폭발은 지구에서 약 2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여 카우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아니요, 이 폭발은 소와 전혀 닮지 않았지만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폭발은 천문학자들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비대칭적인 폭발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구형이 아닌 납작한 팬케이크 모양으로 우주로 폭발했습니다. 이 현상은 별이 핵 연료를 소진하고 자체 중력에 의해 붕괴할 때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우주 폭발인 초신성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세 가지 중요한 차이점도 발견했습니다. 첫째, 이 현상은 일반적인 초신성보다 더 강력합니다. 청색 폭발이 발생하면 태양과 같은 수천억 개의 별이 모여있는 은하계 전체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둘째, 훨씬 빠릅니다. 폭발은 최고 밝기에 도달한 후 며칠 내에 사라지지만 초신성은 완전히 사라지는데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이점은 이 청색 폭발이 훨씬 더 밝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신비한 물체는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밝은 광학 현상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일반 초신성과는 달리 이 밝기의 동력을 제공하는 방사성 원소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 동력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인가 하는 거죠. 이것은 과학자들이 여전히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스테리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이 처음 관측된 이후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전 세계 15개의 망원경이 끊임없이 이 현상을 찾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이러한 극단적인 폭발은 1년에 한 번 정도 발견되고 있어요. 따라서 드물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고속 광학 과도 현상의 존재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그럴듯한 것은 별의 사체, 즉 별이 소멸할 때 남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두 가지 유력한 후보가 있는데 중성자별 또는 빛의 속도에 가까운 방출을 생성하는 블랙홀일 수 있습니다.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초신성을 생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대한 별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확실히 블랙홀을 남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거대한 별이 조용히 우주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해 볼게요. 대신 가스, 먼지 및 기타 물질로 구성된 블랙홀 주위에 소용돌이치는 원반을 만듭니다.
강착 원반이라고 불리는 이 원반은 마치 강력한 우주 제트기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물질의 흐름을 뿜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갑작스러운 빛의 폭발로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단지 이론일 뿐입니다. 이러한 폭발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미스테리로 남아있으며 더 많은 관찰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이함을 설명하는 것이 획기적인 과학 발견이라고 믿습니다. 한자리에 가만히 있는 별의 사체가 아니라 실제로 매우 활동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발견된 이후 우리 망원경이 포착한 모든 유사한 사건은 모두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즉, 폭발은 항상 다른 은하의 나선형 8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2023년 4월 전혀 다른 구역에서 처음으로 이와 같은 유형의 이상한 폭발을 포착하여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상대로 은하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두 은하 사이의 공간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큰 나선 은하에서 약 5만 광년, 작은 은하에서 약 15,000 광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죠. 이 사건은 오늘날 핀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마침내 답을 찾는데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핀치 현상의 특이한 위치가 모든 것을 다시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설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발견 직후부터 추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는 그것이 숙주 은하 밖에서 멀리 떨어진 두 중성자별 사이의 충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별은 수십억 년 동안 서로를 향해 나선형으로 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충돌했을 때 일반 초신성보다 100배 이상 밝은 플레어를 생성했습니다. 이 가설이 맞으려면 이 중성자별 중 하나가 고도로 자화되어 폭발을 증폭시켜야 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폭발이 태양의 100배에서 1000배 질량을 가진 블랙홀에 의해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아직 많은 의문이 남아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핀치가 발광성 고속 청색광 과도 현상이라는 거예요. 발생 위치가 이상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매우 밝고 매우 빠르며 그 기원을 설명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하나로 분류할 수 있는 다른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미니 사우스 망원경, 찬드라 X선 천문대, 초대형 전파 망원경의 데이터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 최신 정보를 추가하면 연구원들이 이 전체 사건에서 어떤 종류의 패턴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핀치만이 독특한 현상은 아닙니다. 재작년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9월에 청색 폭발이 목격되어 태즈메니아 대불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전 폭발과 마찬가지로 이 폭발도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중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100일 후 이 현상을 추적하던 관측자들이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폭발을 관찰했고 그것은 원래의 폭발만큼 밝고 매혹적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난 두 개의 유사하고 이상한 폭발이네요?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 13개의 망원경이 태즈메이니아 대불 이벤트에 주목했고 그 중에는 고속 카메라가 장착된 망원경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120일 동안 14번의 불규칙한 빛 펄스를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태즈메이니아 대불이 예상대로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초신성과 같은 에너지로 계속해서 폭발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어서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힘을 상상이나 할 수 있나요? 이 시나리오는 물리학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과학계의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극한의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폭발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그렇고 플레어는 10분에서 약 4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우주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의 연장된 시즌이 관찰된 것은 이번이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태즈메이니아 대불이 완전히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을 수도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망원경으로 정면 각도에서 태즈메이니아 대불을 포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과학자들은 더 큰 규모의 샘플을 관찰해야 합니다. 현재 칠레에 건설 중인 베라시 루빈 천문대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 천문대에는 폭 8m의 망원경과 이를 위해 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디지털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나사에 따르면 이 기술이 마침내 이청색 폭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항성 진화에 대한 이해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수 있는 흥미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성은 평평하고 M&M 캔디처럼 생겼는데요. 우리 태양계에서 목성만 평평한 행성은 아니었습니다. 행성이 형성되는 동안 태양에 고정되거나 열린 공간에 휩쓸리게 되는 등 수많은 일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확인해 볼게요. 지구는 평평하지 않지만 목성은 평평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행성계의 거대 가스 행성들은 크고 둥근 공이 아니라 평평한 팬케이크처럼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목성은 우리 태양과 마찬가지로 46억 6천만 년 된 가장 오래된 이웃 행성 중 하나예요. 그리고 목성이 아기 행성이었을 때는 원반 불안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것은 별에서 시작됩니다. 별이 형성될 때 별은 둥근 물체처럼 보이지 않고 커다란 원반처럼 보여요. 이 단계에서는 하전 입자로 이루어진 매우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요. 그 원반의 먼지에는 탄소와 철과 같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중 일부는 서로 충돌하고 달라붙어 더 큰 물체를 형성해요. 먼지는 자갈로, 자갈은 바위로, 바위는 서로 부딪히며 점점 더 커집니다. 디스크의 가스는 이 모든 고체 조각들이 서로 달라붙도록 도와줍니다. 일부는 떨어져 나가지만 다른 일부는 달라붙어 행성의 기본 조각이 되어 이를 행성 심얼이라고 합니다. 목성과 같은 거대 가스 행성도 처음에는 머리카락보다 작은 먼지 조각으로 시작했어요. 결국 그들은 고리 모양의 커다란 가스 원반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태양 주위를 돌기 시작하면서 눈덩이처럼 가스와 암석을 모아 점점 더 커졌습니다. 가스거인은 특별해요. 그들은 디스크의 더 차가운 부분에서 태어났습니다. 추운 지역에서는 분자가 느리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이런 곳에서는 물이 얼고 작은 얼음 조각이 서로 달라붙어 먼지와 섞일 수 있어요. 이러한 더러운 눈덩이가 모여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과 같은 거대한 행성의 핵을 형성합니다. 별에 더 가까운 따뜻한 지역에서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과 같은 암석 행성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얼음 행성들이 탄생한 후에는 이 작은 행성들을 위한 가스가 많이 남지 않았어요. 별이 탄생한 후 이러한 암석 행성이 형성되는 데는 수천만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은 동시에 성장하면서 근처의 가스를 빨아들이고 멀리 있는 물질을 더 멀리 밀어냈어요. 수십억 년이 지난 후 원반은 완전히 변해서 주변에 행성, 외소행성, 소행성, 위성, 유성, 혜성 등이 모여있는 둥근 별이 되었습니다. 최근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초기의 먼지공이라고 불리는 이 원시 행성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처럼 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성과 같은 거대 가스 행성의 경우 으깬공이나 M&M's처럼 보였어요. 땅콩 종류 말고요. 태양이 젊었을 때 태양을 둘러싼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원반은 냉각되어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리고 큰 덩어리로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이 덩어리들은 거대한 중력에 의해 극적으로 함께 붕괴되어 목성을 만들었습니다. 목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둥근 가스 거성이 됐어요. 행성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많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금성이나 천왕성이 다른 행성에 비해 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지 궁금하신 적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회전하는 가스 원반에서 물체가 형성되면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공을 줄에 매달아 돌리면 모두 같은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게 돼요. 따라서 이론적으로 모든 행성도 같은 방향으로 회전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 태양계에는 혜성이나 소행성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천체가 많이 있어요. 특히 초기에 행성과 충돌할 때 이러한 충돌로 인해 행성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어요. 금성과 천왕성은 아마도 대규모 충돌에서 살아남았을 거예요. 다행히도 우주공간으로 튕겨나가지 않았죠. 태양과 인근 행성의 중력이 이들을 제자리로 끌어당겼습니다. 소위 조석 잠김 행성도 있습니다. 이들은 한쪽은 항상 항성을 향하고 다른 한쪽은 영원한 어둠 속에 있는 방식으로 회전하는 천체예요. 따라서 한쪽은 항상 매우 뜨겁고 다른 한쪽은 매우 춥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행성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이에 가느다란 선 위에서만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행성은 별에 매우 가까워질 때 형성됩니다. 중력은 매우 강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힘은 행성의 자전 속도를 느리게 하여 별의 공전 시간과 일치하게 합니다. 의자에 앉아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누군가 다가와서 손으로 의자를 잡고 함께 빙글빙글 돌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 항상 서로 마주보게 돼요. 조석으로 고정된 행성들은 이런 식으로 작동해요.
우리 달은 지구의 조석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의 한쪽 면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태양계 밖에서 외계 행성이라고 불리는 5천 개 이상의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매우 이상한 궤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궤도가 엄청나게 긴 행성들은 별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수천 년이 걸립니다. 또는 매우 흔들리는 혜성 같은 궤도를 가진 행성, 또는 소위 뜨거운 목성이라고 불리는 행성들은 항성과 매우 가까워서 수성이 태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워요. 하지만 이 행성들이 지금과 같은 위치에 형성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태양계가 진화하면서 어떤 이유로 행성들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재배치를 행성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동이 일어나는 세 가지 주요 원인이 있어요. 첫째,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가스와 먼지 때문입니다. 행성이 이러한 물질에 부딪히면 가스의 나선형 패턴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러한 패턴은 서로 섞이는 방식에 따라 행성을 중심에 더 가깝게 또는 더 멀리 밀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가스 중심 이동이라고 해요. 목성이 수십억 년 전 태양에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경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또한 뜨거운 목성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둘째, 큰 행성은 작은 행성을 밀어내어 경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별의 중력이 행성을 잡아당겨 궤도를 더 원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불량 행성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집이라고 부를 별 없이 광활한 우주를 떠다니는 외로운 행성을 상상해보세요. 우리 은하계의 떠돌이 유목민처럼 영원히 떠돌아야 할 운명에 처한 행성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별에 묶여있는 행성보다 자유롭게 떠도는 행성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은하계에만 수조 개의 불량 행성이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종종 지구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만큼 거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지구 크기일 수 있어요. 어떤 위성은 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어 따뜻하게 유지되기도 합니다. 일부는 거친 오로라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일부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잠재적인 안식처인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위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행성들은 우주를 여행하는 동안 다른 별이나 행성계 전체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별의 중력에 잠시 걸렸다가 다시 우주로 튕겨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행성은 어떻게 탄생할까요? 이 혼란스러운 행성 형성 과정에서 때때로 모든 행성이 모별에 가까이 머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부는 다른 행성이나 지나가는 별과의 강력한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태양계 밖으로 쫓겨나기도 해요. 이렇게 쫓겨난 행성은 불량 행성이 됩니다. 2012년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태초에서 태양계를 발견했습니다. 이 태양계에는 별과 두 개의 행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이를 화석계라고 불렀습니다. 이 별은 우리 우주 전체만큼이나 오래된, 약 130억 년 된 매우 오래된 별입니다.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만 만들어졌어요. 이례적인 일인데요. 행성은 보통 더 무거운 물질을 포함하는 가스구름에서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는 과거 행성이 형성되는 방식이 현재의 행성 형성 방식과 다르다는 걸 알아냈어요. 우리는 금속이 많은 별이 행성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천문학 용어에서 금속은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모든 화학 원소를 의미해요. 하지만 초기 우주에는 금속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별 내부에서 생성되었다가 별이 폭발하면서 우주로 퍼져나갔죠. 그렇다면 최초의 행성은 언제 형성됐을까요? 새로 발견된 이 시스템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두 개의 거대한 행성이 금속 함량이 엄청나게 낮고 매우 오래된 별을 공전하고 있어요.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드물게 존재할 행성들이지만 어쨌든 존재합니다. 이는 금속이 부족한 행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 행성들을 연구하면 행성 형성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파타고니아의 석호에는 특이한 작은 생명체 군락이 살고 있는데 이 생명체들은 인류 최초의 생명체 중 일부입니다. 아무도 이들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과학자 브라이언과 마리아가 파타고니아의 특정 지역을 탐사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파타고니아는 아르헨티나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강 근처에 머물며 사과, 배, 알팔파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일부 농부와 양 목장주만 거주하고 있을 뿐 인구는 거의 없습니다. 오래전에는 인디언 부족이 살던 거칠고 먼 곳이었어요. 이번에는 인류보다 훨씬 오래전에 나타난 생명체의 흔적을 따라가 브라이언과 마리아가 발견한 흥미로운 미생물을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두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거친 도로를 9시간 동안 운전해야 했어요.
그들이 머물렀던 곳은 35명밖에 살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이 마을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샘 하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의 마지막 밤, 브라이언은 자신이 촬영한 위성 사진에서 불과 16km 떨어진 곳에 석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날 소규모 팀은 차를 타고 운전이 너무 힘들어지기 전까지 최대한 멀리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길은 계속 하이킹을 했어요. 강렬한 햇빛을 견디기 위해 물을 들고 가야 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소금으로 된 슬러시에 무릎까지 가라앉기도 했어요. 그 위에는 물이 완벽하게 맑은 12개의 석호가 있었습니다. 그곳 자체는 매우 산성이고 짠물과 강렬한 직사광선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아주 오래전 지구의 모습과 비슷했기 때문에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았죠. 브라이언은 석호를 조사하다가 특이한 미생물을 많이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이를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부르는데 너무 작아서 현미경 없이는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여서 거대한 군집을 형성해요. 과거에는 시아노박테리아와 같은 특이한 종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지구의 초기 단계에는 대기 중에 산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아노박테리아는 그 당시 중요한 존재였어요. 최초의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산소를 생산하지 않고 그저 평화로운 삶을 살던 다양한 종류의 박테리아에 의해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층을 형성해서 서로 겹겹이 쌓아 올려 적어도 일부가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박테리아는 모래와 끈적끈적한 액체를 이용해 서로를 밀착시켰습니다. 브라이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살아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였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보통 1m 이상까지 자랍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건 폭이 5m, 높이가 몇십 센티미터에 달해 다른 곳에 서식하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컸어요. 그리고 화석화된 것들은 훨씬 더 컸어요. 오래전에는 공룡을 잡아먹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다른 종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공룡이 지금보다 더 크게 자랄 수 있었어요. 또한 오늘날에는 이보다 더 빠르고 거대하게 성장해서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유기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로마톨라이트는 푸나대 아타카마의 해발 높은 곳에 위치한 매우 염분이 많은 석호처럼 다른 생명체가 거의 살 수 없는 희귀한 곳에서만 생존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발견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가장 유명한 생명체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의 좋은 예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실제로 지구 최초의 생명체는 아닙니다. 가장 오래된 화석은 35억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증거에 따르면 약 40억 년 전에 지구에 생명체가 나타났다고 해요. 아마도 그 당시에도 일부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로 지구는 많이 변했고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곳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뜻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 세계에서 본 적이 없는 이국적이고 이상한 짐승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우주의 다른 곳에서 생명체를 찾는 것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화성을 연구하는 데 관심이 있는 과학자들은 여기가 아주 오래전의 붉은 행성의 모습과 비슷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곳을 자주 방문해요. 화성의 고대 암석에 화석이 숨어 있다면 이 스트로마톨라이트처럼 생겼을지도 몰라요. 얼음 밑에서 고대의 잃어버린 세계가 발견된 남극 대륙이 그 비밀의 일부를 드러냈습니다. 남극이 항상 이렇게 춥고 고립된 눈과 빙상으로 이루어진 땅이었던 건 아니에요. 한때 남극은 지금의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호주, 아라비아반도, 인도대륙과 함께 곤드와나 초대륙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분리되어 독자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다른 땅덩어리가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해안선이 형성된 거죠. 하지만 남극은 그 당시에도 다른 많은 면에서 달랐습니다. 남극은 웅장한 숲과 생명으로 가득한 강으로 덮인 땅이었죠. 과학자들은 레이더와 인공위성을 이용해 얼음 아래에 숨은 신비로운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인도양에 가까운 이 고대 땅은 미국 메릴랜드주나 벨기에만큼 넓었어요. 1400만 살이 넘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은 3400만 년 전에 형성됐다는데 이는 남극 대륙이 완전히 얼어붙기 훨씬 전의 일이에요. 처음에는 파타고니아의 날씨나 뉴질랜드 태즈메니아의 추운 온대우림처럼 기온이 높거나 심지어 그보다 더 열대기후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가 서늘해지면서 강과 가까운 언덕에 작은 빙하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계곡을 덮은 얼음 때문에 계곡은 더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점점 더 낮아지면서 거대한 얼음층이 대륙 전체를 덮어 오래된 빙하를 숨겼죠. 강이 이 잃어버린 세계를 형성한 건 오래전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3.2km 두께의 얼음으로 덮이기 훨씬 전이에요. 이 지역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은 고지대와 산으로 가득 찬 지형이었다고 합니다. 남극 대륙에 형성된 얼음으로 인해 이 지역 전체가 매우 차가웠기 때문에 지형이 더 이상 침식되지 못했어요. 즉 수백만 년 동안 얼음 아래에서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됐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건 화성 표면보다 얼음 아래에 숨은 이 땅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적다는 거예요. 화성을 더 많이 탐사하는 한 가지 방법은 빙상을 뚫어 그 아래 퇴적물 샘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얼어붙은 고대 동식물에 대해 더 많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린랜드에서 200만 년 전 샘플을 채취할 때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도 비밀의 세계가 있습니다. 대륙 북부의 암석에서 약 60억 년 전에 고대 생물체가 발견됐어요. 이 미세한 생명체들은 진핵생물이라는 과에 속합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이 과의 구성원에는 식물, 곰팡이, 동물, 심지어 아메바처럼 세포가 하나뿐인 작은 유기체까지 포함되어 인간을 포함해 세포의 핵을 가진 모든 생명체는 가장 오래된 조상 중 한 명으로 가계도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생물은 마지막 진핵생물 공통조상이라고 불리며 20억 년 전에 살았어요. 이 고대 유기체는 박테리아보다 더 복잡하고 컸습니다. 아마도 박테리아를 사냥하는 지구 최초의 포식자였을 거예요. 들어보세요. 문어는 우주에서 온 방문객입니다. 우주공간에 갇혀있던 문어의 알이 지구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문어들은 지구에서 이미 존재하는 유전 정보와 섞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문어가 탄생한 거죠. 고도로 지능적인 문어가 외계 생명체라는 것을 정당화하기에는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고대 그리스부터 전해져 내려온 팬스퍼미아라는 이론에 기반하고 있어요. 팬스퍼미아는 생명체가 행성뿐만 아니라 우주 곳곳에 존재한다는 가설입니다. 따라서 우주먼지, 소행성, 심지어 우주선과 같은 것들에도 생명체가 붙어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은하계를 여행할 때 생명체가 전파돼요. 이 가닥의 생명은 모든 생명체가 바로 이곳, 지구에서 시작되었다는 생각에 위배되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문어 이론이 신선할 수는 있지만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를 찾는데 크게 기여하지는 못해요. 너무 가설적이기 때문이죠. 문어는 사실 엄청나게 오래된 동물이에요. 알려진 가장 오래된 화석은 거의 3억 년 전에 살았던 동물의 화석입니다. 참고로 이 시기는 공룡 친구들이 지구를 돌아다니기 전이에요. 잠깐 더 있어요. 문어 팔에는 나름의 정신이 있어요. 문어 신경세포의 3분의 2가 머리가 아닌 팔에 있거든요. 즉 문어의 팔은 조개를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주인은 다른 것들에 대해 걱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닌자 수준의 멀티태스킹이죠. 침팬지나 돌고래와 같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문어도 오래된 조개를 주워 임시거처로 사용하는 등 도구를 다루는 데 능숙한 것으로 입증됐어요. 물론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은 인간입니다. 인간에 따르면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돼지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돼지는 비디오 게임을 할 정도로 똑똑합니다. 아니, 마인크래프트 말고요. 하지만 최근 한 학술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돼지 4마리에게 조이스틱 게임을 하게 했어요. 움직이는 공이 벽에 부딪히도록 스틱을 조작해야만 간식을 받을 수 있었죠. 4마리의 돼지는 모두 이 실험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고 과학자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비둘기들은 인상적인 테스트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어요. 비둘기들은 피카소 그림과 모네 그림을 구별하는 훈련을 받았는데 어렵지 않게 학습했습니다. 그런 다음 비둘기들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예술 작품을 식별하는데 이 지식을 적용해서 각 화가의 차이점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불쌍한 것들은 항상 귀찮은 존재로 여겨질 뿐이죠. 캥거루를 동물의 가장 놀라운 능력 경연대회에 출전시킨다면 승리를 거머쥘 거예요. 캥거루는 네 발로 걷는다는 규칙을 깨기 때문입니다. 캥거루의 특별한 종인 붉은 캥거루는 꼬리를 이용해 앞으로 나아가요. 보이기에는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5개의 다리를 사용합니다. 캥거루의 꼬리는 관절이 있는 척추와 두꺼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생물학적으로 5번째 팔다리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호주 동물이어야만 했어요. 농담은 그만둘게요. 호주에는 세계에서 가장 독이 강한 뱀과 같은 다양한 독특한 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귀여운 파충류는 내륙 타이판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독은 성인 100명을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요. 그리고 위험한 동물과 관련해서 이 섬에는 세계에서 가장 독이 강한 거미 중 하나인 깔때기 거미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인어공주는 바닷속의 삶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아귀의 기괴한 습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아귀는 몸의 앞부분에 거대한 채찍코가 연결된 특별한 종류의 물고기예요. 마치 랜턴을 영원히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이 들고 있는 작은 랜턴이 일종의 생물 발광이라는 점을 제외하면요. 아귀는 작은 물고기를 먹이로 유인하는데 이 랜턴을 사용하기 때문에 낭만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요. 과학자들이 이 작은 녀석들이 일생의 대부분을 거꾸로 보낸다는 사실을 발견한 건 1999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빛이 거의 닿지 않는 수심 약 5,000m의 태평양 해저 위를 떠다니는 이 녀석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건 그들이 해저에 가까이 사니까 그들의 내장된 등뿔이 먹이를 찾아 땅을 비추기 때문이에요. 이상할 수도 있지만 꽤 영리한 녀석들이에요. 최근 과학자들은 뇌도 머리도 없지만 꽤 똑똑한 동물종을 발견했습니다. 거미 불가사리를 만나보세요. 팔이 5개 달린 이 생명체는 신경따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영리한 것으로 입증됐어요. 최근에 한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불빛을 어둡게 하면서 거미 불가사리에게 맛있는 새우를 먹였습니다. 10개월의 훈련을 마친 후 이 조그만 아이들은 과학자들이 방에 불을 끄자마자 숨어있던 곳에서 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맛있는 식사를 기대하고 있었겠죠. 뇌를 크기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주황색 고양이 행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순한 밈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고양이의 털 색깔이 고양이의 성별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주황색은 X염색체이기 때문에 주황색 고양이는 보통 수컷입니다. 갓필드처럼요. 소위 주황색 고양이 행동은 진저 고양이를 혼돈의 대리인으로 묘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갓필드와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털 색깔과 고양이 행동이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시력 측면에서 사마귀 새우는 아마도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우스꽝스럽게 생긴 생물은 무려 16가지 종류의 광수용체를 가지고 있고 그중 5가지가 자외선 스펙트럼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요. 자외선은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매우 짧은 파장입니다. 과학계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사마귀 새우가 주변 세상을 정확히 어떻게 보는지예요. 물론 여러 가지 색을 감지할 수는 있지만 모든 색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선명하고 흐릿한 색을 많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무늘보가 귀엽다고 말하는 건 과소평가예요. 나무늘보는 정글에서 가장 친근한 동물 중 하나지만 그 외에도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나무늘보의 털을 자세히 보면 녹색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녹색은 사실 나무늘보와 함께 자라는 작은 해조류입니다. 나무늘보가 정글에서 더 잘 위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 하지만 나무늘보를 키우기도 해요. 나무늘보 털 안쪽의 작은 균열은 조류 번식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며 과학자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조류종을 발견했어요. 나무늘보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고 있어요. 사하라 사막의 깊은 곳에는 페넥 여우라는 작은 동물이 살고 있어요. 이 거대한 귀를 가진 동물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거대한 귀는 사막에 견딜 수 없는 열기를 발산하고 지하에 있는 먹이를 사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녀석을 만나보세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붉은 팬더는 자이언트 팬더보다는 너구리에 더 가까운 동물이에요. 히말라야 지역에서는 고양이 크기의 이 동물이 나무와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며 혹독한 날씨로부터 체온을 유지하려고 서로 뭉쳐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큰 판다 사촌들처럼 온순하고 친근하며 때때로 대나무 막대기를 즐겨 먹기도 해요. 그리고 벌이 있습니다. 인간과 비교하면 꿀벌의 뇌는 핀헤드만 해요. 하지만 벌은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벌이 장시간 탐색 비행을 마치고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벌은 계속 날기 위해 꿀 한 방울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재충전을 위해 벌집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을 만큼 영리합니다. 벌집 동료에게 꿀 한 방울을 달라고 해서 다른 벌의 뱃속에서 직접 꿀을 얻고 비행을 계속할 수 있어요. 이러한 유형의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 꿀벌은 매우 효율적인 사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꿀벌들이 벌집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죠. 농담입니다.
1994년 날이 어두웠기 때문에 바이오스피어2라고 알려진 애리조나의 유리돔 단지의 비상구를 여는 두 개의 실루엣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과학의 이름으로 목숨을 걸고 한 달 동안 갇혀있던 7명의 사람들을 구출하기로 결심했어요. 임무는 완수했지만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 혐의를 받게 되었죠. 기물 파손자는 아비게일 엘링과 마크 반틸로였어요. 이들은 처음에 그곳에서 실험용 쥐로 살았던 8명의 불쌍한 악마들 중 한 명으로 자신들이 겪은 것과 같은 끔찍한 일을 다른 사람이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간이 화성과 같은 다른 행성에서 적합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1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과학자들은 3천여 종의 식물과 동물로 구성된 미니 세계를 건설했어요. 바이오스피어 2는 3에이커 규모의 밀폐된 서식지로 미니 열대우림, 산호초가 있는 전용 해변, 초원 사바나, 습지, 사막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1991년에서 1993년 사이에는 그 누구도 그곳에 출입할 수 없었어요. 그 안에 갇힌 8명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바이오 스피리언이라고 부르며 스타트렉과 같은 점프수트를 입고 직접 식량을 재배하고 직접 공기를 마셨습니다. 이들은 큰 기대와 5성급 호텔식 아침 식사를 받으며 시작했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팀원 전체가 굶주려 얼굴이 주황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실제 지구인 바이오스피어 1에서는 2분이면 피자를 주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이오스피어 2에서는 마르게리따를 만드는데 무려 4개월이 걸렸습니다. 도우를 만들기 위해 밀을 수확하고 치즈를 만들기 위해 염소를 사육해야 했죠. 목표는 완전히 자급자족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말 그대로 대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숨을 내쉴 때면 이산화탄소는 그들이 재배하고 있던 고구마가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구마는 그들의 일부가 됐죠. 본질적으로 같은 탄소를 반복해서 먹었기 때문이에요.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 베타카로틴 과잉으로 인해 피부가 주황색으로 변하기도 했어요. 당시에는 우스꽝스러워 보였던 이 상황이 큰 문제를 드러냈는데 바로 바이오스피어 2의 작물 수확량이 완전히 실망스러웠고 대원들이 굶주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배고픔에 미쳐가는 순간 갑자기 화가 치밀어 지하 창고에서 바나나를 훔치는 등 후회스러운 일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냉동실을 잠가야 했어요. 처음 6개월 동안 직원들은 각각 8에서 26kg의 체중을 감량했습니다. 매일 누군가는 요리사를 위해 신선한 음식의 무게를 측정하고 영양소 정보를 컴퓨터에 기록하여 구성원들이 권장 칼로리, 단백질, 지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뷔페식으로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점점 배가 고파지자 요리사들은 음식을 세심하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고구마, 당근, 과일이었고 일요일에 가끔 고기를 먹는 식단은 주당 80시간의 고된 육체 노동으로 지친 대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였죠. 바이오스페리언들은 매 끼니마다 여전히 배가 고팠고 맥도날드 햄버거, 초밥, 스니커즈바, 치즈케이크에 대한 꿈을 반복적으로 꾸었습니다. 공기가 부족해졌어요. 위쪽은 강철과 유리로, 아래쪽은 단단한 강철 바닥으로 완전히 밀폐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자들은 유해가스를 방출하는 합성물질을 피하기 위해 들어오는 모든 것을 확인했어요. 거실은 양모와 목재로 꾸며졌고 화학탈취제를 사용하거나 생일 촛불을 끄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바이오스피리언들은 자신들이 재배한 식량과 미니 열대우림이 생존에 필요한 충분한 산소를 생산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인해 산소를 매우 빠르게 잃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실험이 9개월 더 진행되면서 산소 농도는 21%에서 약 15%로 떨어졌는데 이는 후지산 정상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들은 마치 바이오스피어에 끌려다니는 것 같은 끔찍한 기분을 느꼈어요. 숨을 멈추지 않고는 한 문장을 끝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면 무호흡증이 시작되었고 일부는 숨을 헐떡이며 깨어나기도 했어요. 바이오스피어 2의 탄소 수치를 낮추기 위해 그들은 식물을 미친 듯이 키우고 토양의 물을 최대한 줄이고 심지어 경작을 포기하는 등 필사적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자 모두가 위험할 정도로 낮은 지점에 도달했다는 데 동의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냉장 트럭이 나타나 바이오스피어 2에 순수한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스가 유입되기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뛰어다니기 시작했죠.
생태계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벌새와 꿀벌은 몇 달 만에 사라졌고 식물은 더 이상 수분을 받지 못했어요. 벌레와 진드기가 농작물을 공격했고 바퀴벌레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유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네 종류의 바퀴벌레를 들여왔지만 일반 가정 바퀴벌레가 최후의 생존자였습니다. 바퀴벌레는 어떻게든 몰래 들어와 번식해서 농작물에 심각한 위협이 됐어요. 밤이 되고 불이 꺼지자마자 부엌은 바퀴벌레로 넘쳐났습니다. 바퀴벌레를 퇴치하기 위해 커피잔에 윤활유를 바르고 그 안에 파파야 조각을 미끼로 넣었어요. 바퀴벌레가 안으로 기어 들어오기는 했지만 미끄러운 면을 기어올라 탈출할 순 없었어요. 배고픔, 산소 부족, 벌레의 침입 등 누구라도 미쳐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격렬한 언쟁으로 컵을 던지고 침을 뱉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결국 그룹 전체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멈추고 복도에서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바로 지나치곤 했어요. 절반은 품위 있게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더 많은 음식과 산소를 원했고 나머지 절반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외부의 도움 없이 살아남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밀폐된 챔버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이미 뚫려 있었어요. 도착한 지 2주 만에 제인 포이너라는 생물학자가 밥을 짓던 중 조리사고로 손가락 끝이 잘렸습니다. 의사가 손가락 끝을 다시 꿰매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며칠 만에 손가락이 시커멓게 변했어요. 그녀는 수술을 받기 위해 외부 병원으로 갔고 몇 시간 후 컴퓨터 부품과 컬러 필름 등 소모품이 가득 담긴 더플백을 들고 몰래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자들은 몇 달이 지난 후에야 이 비밀스러운 배달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체 실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디어는 이 실험을 리얼리티 쇼처럼 다루며 트렌디한 생태 예능으로 브랜드화했습니다. 전 세계의 헤드라인 뉴스는 마치 이들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도했고 가족들은 바이오스피어 구성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말 괜찮은지 확인하는 등 우려를 표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유리케이지를 들여다보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마치 인간 동물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첫 6개월 동안에는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바이오스피어2는 결국 코미디 영화 바이오돔과 수십 편의 재미있는 스케치에 영감을 주며 대중문화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왜 실험을 그만두고 정문 밖으로 아무도 나가지 않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환경운동가들 중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들은 모두 여전히 어떻게든 두 번째 지구를 건설하는 퍼즐을 풀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콘크리트에 흡수되어 사라진 7톤의 산소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항상 숨이 차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이오스피리언들은 폐쇄된 환경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힘들었다고 말했어요. 이 실험은 큰 실패로 보이지만 많은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밀폐된 생태계가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고 산호초 복원 연구에 기여했으며 독성 화학물질 없이도 높은 생산성과 완전한 영양소 재활용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유리 단지의 끝이 아닙니다. 바이오스피어2의 두 번째 임무는 1994년 3월에 진행됐어요. 이제 동영상의 시작 부분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인 여러분. 유일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행성을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행성 자체, 이웃행성, 행성이 공전하는 별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해요. 거주 가능한 행성이란 기본적으로 물, 에너지원, 영양분 등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춘 행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는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주 가능 영역으로 알려진 최적의 장소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거주 가능한 행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온도가 적정하더라도 방사능 수치가 너무 높으면 행성이 거주할 수 없는 환경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결론은 물과 궤도를 돌 무언가, 그리고 멘델레예프의 원소 주기율표나 불량식품에서 찾을 수 있는 화학적 기원의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K2-18b라는 외계 행성을 보세요. 외계 행성이라는 용어에서 외계는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라 태양계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행성은 무언가를 중심으로 궤도를 돌아야 해요.
우주에 떠다니는 행성 크기의 물체이지만 별이나 갈색 외성 주위를 공전하지 않는 떠돌이 행성이 아니라면 말이죠. K2-18b는 우리 태양 대신 K2-18이라는 적색 외성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 별은 밤하늘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별이 아닙니다. 이 별은 광도가 낮기 때문에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K2-18b는 지구에서 38파색 떨어진 아주 먼 곳에 위치한 행성이에요. 1파색은 약 31조 킬로미터에 해당해요. 계산해보세요. 0이 아주 많아요. K2-18b는 아해왕성인데 이는 해왕성보다 반지름이 작은 천체를 말해요. 하지만 지구 반지름의 약 2.6배에 달하는 크기로 우리 지구보다 훨씬 더 큽니다. 무게도 지구보다 훨씬 더 무거워서 약 8배에 달해요. 이 행성이 별을 한 바퀴 도는 데는 33일이 걸리며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과 거의 같은 양의 빛을 받아요. 이 행성의 빛의 강도는 지구보다 1.28배 더 강하고 평형 온도는 섭씨 영하 2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K2-18b가 1월의 뉴욕처럼 느껴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론적 온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뿐이에요. 행성 평형 온도는 기본적으로 행성이 복사 측면에서 완벽하게 균형을 이룰 경우의 온도를 말해요. 행성에서 나가는 열의 양과 들어오는 열의 양이 같을 때를 말하죠. 이 행성을 발견한 케플러 우주망원경과 현재 그 대기를 연구 중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같은 강력한 망원경에겐 수조 마일의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19년 과학자들은 외계 행성 K2-18b의 대기에서 수증기를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이 기이한 세계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4년 후 웹 망원경은 이 행성의 대기 중에 소용돌이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감지했어요. 이산화탄소는 기본적으로 지구에서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인간은 호흡을 제대로 하고 혈중 산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며 식물도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산소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메탄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작은 보석 같은 행성은 대기에서 펑키한 디메틸 황화물 가스 분자가 발견되어 과학자들을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제임스 웹 망원경의 도움을 받아 K2-18b에서 메탄과 이산화탄소와 같은 탄소 기반 분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이 외계 행성이 수소가 풍부한 대기와 물이 있는 표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디메틸 황화물, DMS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구에서 이 물질은 일반적으로 바다의 식물성 플랑크톤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에 생명체와 관련이 있어요. K2-18b에서 DMS의 힌트를 포착했다는 사실은 우주 초콜릿바에서 황금 티켓을 발견한 것과 같아요. 소름 끼치지 않나요? DMS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구의 황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구름 형성을 도와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구의 슈퍼히어로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행성에서 DMS를 발견하는 건 지구와 유사한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 행성은 기온이 그다지 높지 않고 우리가 살기에 적합한 모든 영양소를 갖춘 멋진 곳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구가 형성되기까지 수백만 년이 걸렸을 거예요. 지하 깊숙한 곳에서는 온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지표면에는 큰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천왕성이나 해왕성과 같은 가스행성과 유사한 수소가 풍부한 대기를 가진 물 또는 용암이 녹은 바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대기는 대부분 질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있다면 두꺼운 얼음과 암석층 아래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행성의 기후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기온이 많이 오르면 바다와 하늘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져요. K2-18b의 액체 상태에 바다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멀리서 보기도 까다롭습니다. 행성의 크기와 무게만 보고는 답을 알 수 없어요. 액체 상태의 바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초임계 상태의 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새로운 관찰 결과 액체 상태의 바다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탄화수소와 암모니아와 같은 의심스러운 가스가 공기에서 물로 이동하고 있을 수 있으며 바다가 존재한다면 하늘과 바다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용암이 녹은 바다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 가스가 풍부한 미니 해왕성 설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도 해요.
허블 우주 망원경은 정찰을 통해 K2-18B가 수소로 가득 찬 대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수증기도 일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미스테리예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이 행성을 들여다본 결과 0.1% 미만의 수증기를 발견했는데 아마도 건조한 성층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암모니아는 그렇게 먼 세상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대기의 약 1%를 차지하며 대기를 지배하는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다른 탄소 산화물은 현재로서는 그 농도가 추측에 불과하니 기대하지 마세요. K2-18b의 대기는 전체 질량의 약 6.2%에 불과하며 천왕성 및 해왕성과 비슷한 대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연무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고 물 구름은 약간 미스테리예요. 아마도 얼음 구름일 가능성이 높지만 액체 상태의 물구름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대기에는 물 외에도 행성의 상태에 따라 염화 암모늄, 황화 나트륨, 염화 칼륨, 황화 아연 구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권 상공에서는 온도 역전으로 성층권 상황이 발생하여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평범한 일이죠.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기후 모델을 생각해냈습니다. 예를 들어 행성이 매우 빠르게 회전하고 극지방과 적도 사이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다면 행성 전체에 동일한 온도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는 모두 현재로서는 추측일 뿐이에요. K2-18b가 별에서 받는 방사선의 양은 지구가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행성의 온도는 매우 추운 곳부터 매우 따뜻한 곳까지 다양해요.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기와 구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온 미생물이 수소만 있어도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찾는 가스가 그 행성의 대기권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K2-18b의 생명체가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과학자들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충분한 관측을 통해 행성에서 생명체의 다양한 표지를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지구에서 사는 게 안전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모퉁이를 돌기 전까지 혹은 우주의 광활한 어둠 속에 숨어있는 모든 위험을 생각하기 전까지만이에요. 지구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살펴볼게요. 새로운 잠재적 위협이 등장할 때마다 점점 더 무서워지니까 경각심을 가져주세요. 먼저 하이퍼케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자연재해는 정말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하이퍼케인은 이론적으로 강력한 위력을 가진 허리케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바다가 과열되면 발생할 수 있어요. 또는 대규모 화산폭발이 하이퍼케인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조건은 일반적인 허리케인과는 달리 성층권 하층을 훨씬 넘어서는 허리케인을 만들 거예요. 이러한 폭풍의 속도는 시속 804km에 달할 겁니다. 하이퍼케인 내부의 압력이 너무 낮아서 다른 허리케인처럼 빨리 소멸되지 않을 거예요. 하이퍼케인은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요? 지구의 오존층 일부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구멍은 북미 대륙 전체 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토네이도가 있습니다. 토네이도는 격렬하게 회전하는 공기 기둥이에요. 보통 뇌후에서 뻗어나와 지면과 맞닿아 있습니다. 뇌후 내부에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비나 우박과 함께 아래로 떨어져요.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구름 내부에 회전하는 기류가 나타날 수 있어요. 흥미롭게도 이러한 기류는 수평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수직이 되어 구름에서 떨어지면서 토네이도가 될 수 있어요. 일부 토네이도는 좁은 밧줄 같은 소용돌이 모양입니다. 하지만 다른 토네이도는 넓은 깔때기로 변하기도 해요. 토네이도는 강화된 후지타 척도를 사용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약한 토네이도는 일반적으로 몇 분 동안 지속되며 시속 160km보다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요. 다음 단계는 강한 토네이도입니다. 이러한 회오리 바람은 20분 정도 지속될 수 있으며 최대 시속 320km의 바람을 동반합니다. 또한 1시간 이상 지속되고 시속 320에서 482km의 속도로 움직이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매년 평균적으로 약 1,000건의 토네이도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토네이도 엘리라는 이름이 붙은 지역도 있는데 중서부의 10개 주에 걸쳐있는 지역이에요. 하지만 토네이도는 어느 주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는 미국의 트라이스테이트 토네이도였어요. 이 토네이도는 미주리, 일리노이, 인디애나를 관통해 354km를 이동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단일 토네이도였습니다.
보통 토네이도의 평균 이동 경로는 8km를 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토네이도가 국가와 대륙을 휩쓸고 지나간다면 어떨까요? 토네이도는 완전한 파괴와 황폐화를 남길 겁니다. 슈퍼셀 뇌우는 어떤가요? 가장 흔하지 않은 유형의 뇌우이지만 가장 위험한 뇌우입니다. 악천후, 강풍, 매우 큰 우박, 심지어 강력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슈퍼셀의 독특한 특징은 중층 저기압이라고 불리는 깊고 지속적인 회전 기류입니다. 슈퍼셀은 잠재적으로 몇 시간 동안 지속되어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소행성 충돌은 지구상의 모든 형태의 생명체도 멸종시킬 수 있습니다. 우주 방랑자가 충분히 크다면 6,600만 년 전에 폭 13km 소행성처럼 광범위한 파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소행성은 공룡을 포함한 지구 동식물 종의 4분의 3을 멸종시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행성의 크기와 접근 속도에 따라 그 충격으로 인해 대규모 화재, 쓰나미, 영원한 겨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겨울 효과는 대기 중으로 방출된 파편이 햇빛을 차단하고 지구 기후를 교란할 때 발생해요. 다행히도 우리는 장비의 도움으로 충돌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지구에 다가오는 대형 소행성을 발견하고 이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세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태양일 수 있습니다. 우리 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대한 용융 가스 공이에요. 가끔씩 태양은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태양 플레어입니다. 태양 플레어는 종종 코로나 질량 방출이라고 불리는 것과 함께 발생하는데요. 엄청난 속도로 가속할 수 있는 이온화된 가스의 거대한 거품입니다.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은 천만 배 이상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태양 플레어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에요. 단 몇 분 안에 한 번의 태양 폭발로 수십억 톤의 하전 입자가 방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 플레어는 온도가 수백만 도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뜨거워요. 천문학자들은 태양의 자기장이 일부 지역에서 뒤틀릴 때 이러한 태양 복사가 폭발적으로 발생한다고 믿습니다. 한순간에 억눌려 있던 모든 에너지가 방출되죠. 별은 빛과 입자, 그 중에서도 주로 전자와 양성자를 방출합니다. 대부분의 태양 플레어는 몇 분 동안 지속되지만 일부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기도 해요. 과학자들은 엑스레이에서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에 따라 태양 플레어를 분류합니다. 특별한 장비가 없다면 아주 작은 플레어는 알아차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중간 정도의 태양 플레어는 극지방에서 일시적인 전파 정전을 일으키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걱정해야 하는 것은 X급 태양 플레어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태양 폭풍을 일으키죠. 감마선 시력이 있다면 엄청나게 밝은 섬광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섬광은 매일 발생해서 주변의 모든 것을 밝게 비추다가 다시 사라집니다. 이러한 섬광은 감마선 폭발이에요. 이 중 하나는 지구의 대기를 쓸어버릴 수 있어요. 지구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이 섬광은 아마도 먼 은하계에서 두 개의 별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탄생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강력하고 매우 밝을 거예요. 지구에서 천광년이나 떨어져 있지만 이미 태양만큼 밝게 빛나고 있을 겁니다. 지구의 대기는 우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자연 보호막은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방사선은 아주 강력해서 말 그대로 대기를 태울 수 있습니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질소산화물을 생성할 거예요. 오존층이 없다면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이 지구 표면에 강렬하게 내리쬐 겁니다. 자외선은 바다의 작은 플랑크톤을 멸종시킬 거예요. 플랑크톤은 전세계 산소의 50에서 70%를 생산합니다. 따라서 플랑크톤이 사라지면 산소가 심각하게 부족해져 지구상의 생명체가 사라질 수 있어요. 결국 태양에서 나오는 열과 자외선으로 인해 지구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로 변할 겁니다. 만약 우리가 떠돌아다니는 블랙홀을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력해서 빛조차도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주의 영역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블랙홀은 1500광년 떨어져 있어요. 방황하는 블랙홀에 대해 알기 전까지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상황은 확실히 더 소름 끼치게 됩니다. 그런 블랙홀이 태양계에 들어온다면 지구는 파멸할 거예요. 우리는 이 우주 괴물을 상대할 기회가 없을 겁니다. 2020년에 지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13개의 방황하는 블랙홀이 발견됐어요. 하지만 우주에서 멀지 않다는 것은 약 10억 광년 떨어진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았네요. 게다가 그러한 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언젠가 불량 행성이 지구를 거주 가능 영역에서 벗어나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진 극궤도로 밀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구의 기운은 점점 더 추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구가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지구를 끌어당기는 중력도 약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결국 우리의 아름다운 지구는 빛과 열의 주요 원천으로부터 너무 멀어지게 될 거예요. 두꺼운 얼음층으로 덮인 생명 없는 바위 조각으로 변할 겁니다. 아니면 태양이 팽창해서 붉은 거인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태양계의 거주 가능 영역 전체가 바뀔 거예요. 재앙은 우리 별의 핵에 수소가 부족해지는 것에서 시작될 겁니다. 이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 결국 태양의 핵이 가열되고 밀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그 결과 태양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거예요. 이 변화 과정에서 태양은 금성, 수성, 지구를 삼키게 됩니다. 따르릉 알람이 울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날이지만 단 하루만이에요. 보시 오늘 하루를 잘 버텨낼 수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노트북을 들고 챗 GPT를 열고 호모사피엔스가 아침에 AI에게 물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입력해요. 아침에 뭐 먹을까? 챗봇이 말합니다. 좋은 아침, 토스트와 아보카도를 곁들인 스크램블 에그 어때요? 혹은 달콤한 걸 먹고 싶다면 신선한 과일과 시럽을 곁들인 팬케이크나 와플을 만들 수도 있어요. 스크램블 에그와 치즈, 고기나 채소를 넣은 아침용 부리또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이 인조인간이 말하는 게 좀 귀엽네요. 그리고 추천한 메뉴도 꽤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평소 마시던 커피를 들고 챗봇의 조언을 무시합니다. 누가 아침에 그 많은 요리를 할 시간이 있겠어요. 양치질도 하고 샤워도 하고 이제 입을 옷을 고를 차례입니다. 챗봇 도움이 필요해. 오늘은 뭘 입어야 할까? 그날의 계획과 날씨에 따라 달라집니다. 날씨가 덥다면 반바지와 티셔츠처럼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좋아요. 선선하다면 청바지와 스웨터를 입으면 됩니다. 특정 이벤트나 활동이 계획되어 있다면 그에 맞는 복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궁극적으로는 편안하고 자신감을 주는 옷을 선택하세요. 네, 말이 되긴 하지만 그렇게 유익한 정보는 아닙니다. 맞다, 그런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은 결근해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GPT씨? AI 언어 모델로서 저는 귀하의 업무 일정이나 책임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없습니다. 오늘 출근해야 하는지 여부는 고용주나 상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 지루하네요. 있죠, 챗봇은 항상 같은 말만 하는 우리 엄마랑 다를 바가 없어요. AI 언어 모델이라는 점만 빼면요. 좋아, 챗봇. 적어도 내 상사에게 할 수 있는 괜찮은 거짓말은 만들어낼 수 있겠지? 죄송하지만 AI 언어 모델로서 상사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고용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근무 가능 여부나 일정이 변경되면 가능한 한 빨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쉬어야 하는 경우 정당한 결근 사유를 미리 알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 이 챗봇은 학교에 지루한 아이들 같네요. 뭐 암튼요. 네, 수사학적인 질문이 아닌 실제적인 질문만 있다면 GPT는 멋진 기능입니다. 귀한 레시피를 알려주거나 숙제나 업무 프로젝트에 도움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챗봇과 실제 사람처럼 대화하기 시작하면 AI 언어 모델로서 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모든 재미가 사라져요. 네, 지루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정지된 얼어붙은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약 45억 년 전의 고대 세계입니다. 태양광선에 의해 거의 가열되지 않고 두꺼운 얼음층으로 덮여 있어요. 이 세계는 우리 달보다 작지만 명왕성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그 이름은 유로파예요. 목성의 여섯 번째 위성이자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 중 하나죠. 하지만 이곳의 가장 멋진 점은 바로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유로파를 태양계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장소 중 하나로 꼽습니다. 유로파에는 수심 64에서 160km의 거대한 짠물 바다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두께가 16에서 32km로 추정되는 얼음층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얼음 껍질의 균열에서 물기둥이 분출하여 유로파의 바닷속 내용물이 우주로 방출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생명체를 찾는 탐사선이 이렇게 깊은 환경에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긍정적인 면은 과학자들이 이미 유로파 표면에 훨씬 더 가까운 곳에 더 얕은 웅덩이가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얼음 아래 1.6km도 채 되지 않는 곳에 있을지도 몰라요.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반가운 소식이에요. 우선 유로파의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둘째,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래의 탐사선들이 이러한 생명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흥미롭게도 이 얕은 웅덩이에 대한 새로운 발견은 순전히 우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연구를 이끈 과학자 라일리 컬버그는 우연히 동료인 행성과학자의 프리젠테이션을 보게 되었어요. 그 과학자는 유로파 표면에 이중 능선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컬버그는 지구에서도 비슷한 능선을 본 적이 있다는 걸 기억했죠. 지구에서는 이러한 지형이 드물지만 유로파에서는 훨씬 더 많아요. 후속 연구에 따르면 목성의 달에 있는 능선은 지구의 능선과 유사한 특정 주기의 결과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주기에서 액체 상태의 물은 고압 환경인 빙상 내부에서 얼었다가 녹죠. 이로 인해 빙상이 계속해서 위쪽으로 이동하여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적어도 지구에서는 그래요. 유로파에서의 과정도 비슷하다면 얕은 물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로파의 온도, 압력, 화학적 특성은 매우 다릅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그곳에서 얼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웅덩이가 얼마나 깊거나 큰지, 얼음이 다시 얼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유로파의 얼음 및 환경에서는 위성 표면에 내리쬐는 목성의 강한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 유로파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이제 유로파의 짠물 바다가 있을 거라는 사실로 돌아가 볼까요? 위성 표면의 붉은 줄무늬는 화학 성분 때문에 이런 색을 띠는 걸 수 있습니다. 물과 염분이 얼어붙은 혼합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 구성은 지구에서 알려진 어떤 물질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드문 경우죠. 유로파 표면의 노란색 반점은 염화나트륨의 존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물질은 식용소금으로 잘 알려져 있죠.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유로파의 조건을 재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물, 식용소금, 동결 온도, 고압을 결합하면 새로운 종류의 고체 결정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질은 유로파의 바다 밑바닥과 표면 모두에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구원들은 이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다행히도 2030년경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그때 나사에서 발사할 예정인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이 유로파에 도착하거든요. 이 탐사선은 여러 차례 근접 비행을 통해 위성에 어떤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 알아낼 예정이에요. 유럽 우주국의 목성 얼음 달 탐사선 주스도 향후 몇 년 안에 유로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유로파는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한때 존재했던 유일한 곳은 아닙니다. 2003년 유럽 우주국에서 발사한 화성 탐사선 마스 익스프레스는 화성 대기에서 메탄을 발견했어요. 지구에서 대기 중 메탄가스의 대부분은 생명체에 의해 생성돼요. 예를 들면 음식을 소화하는 가축이죠. 그러나 과학자들은 메탄이 화성 대기에서 약 300년 동안 안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2006년 붉은 행성에서 메탄이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연구원들의 모델이 설명한 것보다 600배나 빠른 속도로 일어난 일이죠. 문제는 무엇이 또는 누가 이 가스를 생성했고 어디로 사라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화성의 또 다른 미스테리는 화성 표면 아래에 잠들어 있을 수 있는 미생물입니다. 이 미생물들은 수백만 년 동안 우주에서 나오는 가혹한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의 환경을 실험실에서 시뮬레이션하여 이 가설이 사실인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박테리아가 이러한 조건에서 2억 8천만 년 동안 쉽게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죠. 즉,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화성 토양을 시추하여 행성 지하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현재 화성에는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세포나 포자는 말라버릴 겁니다. 또한 표면 온도는 드라이아이스와 비슷하여 행성 표면이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붉은 행성의 지하에는 6가지 종류의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강인한 성질 때문에 코난 박테리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글쎄요,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이제 금성으로 이동합시다. 2020년, 과학자들은 독성이 강한 금성의 대기에서 생명체의 존재를 의미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과학자들은 미생물 표본을 수집하거나 외계 생명체의 사진을 찍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인화수소라는 화학물질을 발견했다고 주장했고 이는 큰 사건이었죠. 이 가스를 생성하는 것이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화학물질이 아니라면 그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미생물 생명체가 관여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인화수소는 수소 원자 3개와 인 원자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스는 인간을 포함하여 산소가 필요한 모든 육상 생명체에게 유독해요. 지구상에서 인화수소는 습지나 늪과 같이 산소가 없거나 적은 곳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이 가스는 그곳에 사는 박테리아의 복잡한 혼합물에 의해 생성됩니다. 인화수소는 산업적으로도 생산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인화수소는 금성 대기에 아예 존재해서는 안 되는 기체예요. 이 가스가 형성되려면 정확한 압력과 온도, 그리고 엄청난 양의 수소가 필요해요. 유명한 가스 행성인 토성이나 목성에서 인화수소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금성에서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죠. 금성에서 인화수소는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화산 폭발, 번개 폭풍, 광물이 표면으로 날아가거나 운석이 금성 대기로 들어올 때 소량의 인화수소가 생성될 수 있어요. 하지만 천문학자들이 관측한 것만큼은 아니었어요. 과학자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견에 지나치게 기뻐했어요. 아마도 금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가스가 신비한 유기체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금성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큰 의문이 될 거예요. 지구에서는 일부 미생물이 산도가 5%인 환경에서도 번성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금성의 구름은 거의 전부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황산이 90%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성의 대기는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곳보다 쉬운 배나 건조하며 실제로 2022년에는 더 나은 고해상도 망원경 덕분에 금성의 대기에는 인화수소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또는 있더라도 매우 적은 양이었어요. 우리는 지구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아야 할 것 같네요. 은하수의 중심은 강렬한 방사성과 중력, 신비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자연의 힘이 극한으로 치닫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지구가 이 우주 무대의 중심에 선다면 어떨까요? 지구가 그곳에 위치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은하계 중심부로 여행을 떠나서 알아봅시다. 수십억 개의 별들로 둘러싸인 우주를 떠다니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저 멀리서 밝고 소용돌이치는 가스와 먼지 덩어리가 보입니다. 바로 광활한 우주에 있는 우리 고향 은하예요. 우리 은하는 약 10만 광년 너비에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말해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면 은하수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가로지르는데 10만 년이 걸린다는 뜻이죠. 수조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예요. 그리고 은하수는 단순히 별과 가스의 정적인 집합체가 아닙니다. 역동적이고 진화하는 시스템이에요. 실제로 은하수는 현재 시속 약 20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주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그 모양이에요. 은하수는 나선형 은하로 중앙이 불룩하고 나선형 팔이 있는 원반처럼 보입니다. 나선 팔은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영역이에요. 별, 가스, 먼지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곳이 태양계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은하수라는 거대한 우주 그림 속의 작은 점과 같아요. 은하계 중심으로부터 약 2만 6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꽤 먼 거리죠? 태양계도 은하 중심 주위를 공전하면서 은하수를 통과하고 있어요. 우리 태양계가 은하계를 한 바퀴 완전히 공전하는 데는 약 2억 3천만 년이 걸립니다. 공룡시대 이후로 우리는 이 거리의 4분의 1밖에 여행하지 않았다고 상상해보세요. 은하계에서 태양계의 위치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노출되는 방사성과 우주광선의 양, 심지어 소행성 충돌 가능성 등이죠. 또한 지구의 위치 덕분에 우리는 주변의 놀라운 우주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은하수에서의 우리 관점은 다른 은하, 성운, 성단을 숨막히게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또한 근처에 다른 많은 별과 행성이 있는 매우 흥미로운 동네죠. 우리는 운이 좋아요. 하지만 운이 좋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지구가 대신 은하수의 중심에 있다면 어떨까요? 은하수의 중심에는 팽대부라고 불리는 우주 영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별들로 가득 차 있어요. 디스코볼과 비슷하지만 반짝이는 거울 대신 별들로 덮여 있죠. 이 디스코볼은 직경이 약 만 광년으로 정말 거대합니다. 은하수 중심에는 용감한 우주비행사도 떨게 만드는 극한의 환경이 존재합니다. 고에너지 입자와 강렬한 자기장은 전자기기와 우주선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강렬한 방사선 장은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체가 살기 좋은 곳이 아닐 거예요. 지구가 우리 은하 중심에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면 지구는 매우 다른 곳이 될 겁니다. 몇 가지 잠재적인 영향을 살펴보죠. 우선 방사선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은하 중심은 은하계에서 방사선이 가장 밀집된 지역 중 하나예요. 이 정도면 지구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울 거예요. 물론 지구의 자기장은 우주공간의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대한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해요. 하지만 지구가 은하수 중심에 있다면 자기장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를 피하려고 작은 우산을 사용하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 은하계가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우울한 것은 아니에요. 높은 수준의 방사능에 적응할 수 있는 용감한 생명체도 있죠. 우리는 지구상의 생명체가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지구의 얼음 극지방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진화해 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도록 진화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죠. 방사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튼튼하고 비늘 같은 피부를 가진 인간과 이 밝은 환경에서 번성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식물을 상상해보세요. 이 경우에도 방사선은 여전히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사선은 DNA 분자를 손상시키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식물의 잎이 4개가 아닌 5개로 자라거나 동물이 이상한 색의 털을 가지거나 사람들이 특이한 눈 색깔이나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갖게 되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이건 좋은 예입니다. 나쁜 예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또한 신진대사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음식과 기타 자원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크기가 커질 수 있어요. 식물은 키가 크고 굵어질 수 있고 동물은 평소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구에도 생물 발광을 할 수 있는 유기체가 있어요. 높은 수준의 방사선 덕분에 이런 유기체는 평소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밤에 숲속을 걷다가 나무, 버섯, 심지어 곤충까지 섬뜩한 파란색이나 초록색 빛으로 빛나는 걸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무섭고 놀랍겠죠? 이제 다음 큰 변화인 중력에 대해 알아보죠. 은하수 중심의 중력은 엄청나게 강해요. 태양 질량의 약 400만 배에 달하는 초질량 블랙홀 덕분이죠. 이 블랙홀은 궁수자리 A별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네, 우리의 이웃이에요. 우리가 이 블랙홀에 삼켜지거나 엄청나게 강한 중력에 짓밟히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여전히 많은 지진과 화산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중력 깡패처럼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잡아당길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블랙홀에서 살아남는다면 매일 서핑 대회를 열 수 있을 거예요. 목숨을 건 스릴을 더해보세요. 그리고 지구에서 도망치는 건 꿈도 꾸지 마세요. 더 이상 로켓 발사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것은 물리적 물체만이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매우 다르게 흘러갈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높은 지역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른다고 합니다. 즉, 지구인은 우리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보다 더 천천히 늙는다는 뜻이죠. 또한 은하수 중심은 매우 바쁜 곳입니다. 별, 행성 및 기타 천체들이 매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별과 다른 천체들의 위치는 끊임없이 변할 거예요. 다시 말해, 일반적인 내비게이션에는 작별을 고하세요. 강한 중력과 높은 방사선으로 인해 GPS 시스템은 신뢰할 수 없을 거예요. 따라서 실수로 소름 끼치는 동물들과 함께 야광숲에서 길을 잃었다면 행운을 빌어요. 하지만 나쁘지만은 않아요. 중심은 또한 분자 구름이 있는 곳입니다.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우주 영역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은하수는 꽤 놀라운 광경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오리온 성운이나 독수리 성운과 같은 멋진 성운은 망원경이나 좋은 쌍원경으로도 볼 수 있어요. 지구가 은하수 중앙에 있다면 우리는 가장 멋진 우주 이벤트를 가장 앞자리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멋지겠죠? 지구가 은하수의 중심에 위치한다면 지구는 매우 다른 곳이 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지구가 그런 변화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는 것은 꽤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방금 논의한 내용으로 판단할 때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고 조용한 태양계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합시다.